야, 못생기네. 뚱뚱하네. 아빠 안 나온다. 언니 불러봐. 가슴 끄네. 아니. 야, 빼 빨리. 빼. 박진주입니다. 야, 아 앉지 마, 앉지 마. 일어나 빨리. 왜? 네? 가서 귤 좀 갖고 와. 이 새끼야. 손이 없어, 발이 없어, 진짜 맨날 나한테 시켜. 야, 하지 마. 왜요? 언니님이 귤 달라고 해서 귤을 드렸는데. 아이씨, 하지 말라고. 내가 저 사람 동생이라고 이러고 한다. 야, 어? 리모컨 갖고 오라고. 없어, 난 몰라 어디 있는지. 안녕하세요. 저 혜지 친구 혜지인데요. 혜지가 혜지고 보자 그랬는데 제가 핸드폰이 해지돼가지고 혜지한테 연락을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왔습니다. 혜지는 어딨죠? 개딸들. 야, 네 친구야? 어. 말을 해야지. 왔구나. 아, 혜지야. 왜 이렇게 힘들어? 왜 이렇게 숨이 차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안녕. 내 친구 혜지. 혜지 친구 혜지. 혜지 친구 혜지는 혜지다. 혜지다. 응. 혜지. 그 친구 혜지. 우리는 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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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혜지. 양혜지. 인사해. 야, 알지. 아. 여기 백수 둘째 아니. 아, 동생 친구 같은데 좀 인사를 좀 해줘. 혜지 안녕. 언니 안녕하세요. 역시 이쁜 언니들이 인사도 잘 받아줘. 언니 친구한테 그렇게 막 대가 안 되지. 친구 왔으면 좀 떡볶이를 시켜주고 이런 것도 좀 해. 알았어 알았어. 여기 리모컨 갖고. 아, 이거. 진짜 착하네. 착한 게 뭐지? 그게 뭐지? 어떻게 이렇게 다 알아? 너 없을 때 많이 왔어. 너 PC방 가 있을 때. 밥 먹었냐 혜자? 언니. 식사하셨어요? 해야지 이제. 그쵸? 우리가 무슨 민족입니까? 그래 민족! 냉장고에 뭐 있어? 냉동실에 코코넛스, 냉동실에 코코넛스 저번에 사놓은 거 있고, 그리고 돈가스 있고, 그리고 냉동 만두 있었고, 김치 어제 엄마 갖다 줬잖아. 라면도 어제 종류별로 싹 사놨더라고요.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랑 이렇게 먹을까요? 사랑해. 너 나 없을 때 왔었니? 아, 배고파가지고 잠깐 가다가 들렸어. 뭐 우리 집이 그 백반집이니? 야, 도준이 나 씻고 나왔는데 뭐 요리 먹었더라. 너 그새 왔다 간 거지? 근데 또 초면에 해지 없을 때 인사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밥만 먹고 조용히 나왔어요. 어, 쌀은 없는데 햇반은 있어. 끼꿍. 너 어제 뭐 해 먹고 갔는데? 많이 먹었던데?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. 진짜 많이 먹는 거 보여줘? 나 다른 데서 먹는지. 어떻게 언니들 뭐 드실래요? 제가 뭐 맛있는 요리 해드릴까요? 아이, 아 친구 왔는데 뭐 좀 시켜줘 그럼. 네, 뭐 요리를 해. 미국도 시켰잖아. 뭐가 불편해. 아, 서언니 저번에 섀도우 뭐 갈색깔 잃어버리셨다 그랬는데. 어, 맞아 맞아. 그거 저거 혜지 그 파우치 안에 숨어져 있어요. 혜지 어? 파우치 안에 숨어져 있다고? 네, 쟤 말고 쟤요. 저거 맞죠 저거? 이거 뭐야? 이거 니가 갖고 있어. 어, 그리고 진주 언니 저번에 반바지 레깅스 입고 레깅스 위에 입는 거. 그 혜지 저기 옷장에 있던데? 어, 혜지 옷장? 너이씨! 이건 말하지 마. 이씨. 아니, 선생님. 너 자주 와. 게! 너 자주 와. 야, 이혜지가 아니오. 이혜지를 데리고 껴야 되네. 저도 언니, 가끔 언니. 언니들이 저 친언니들 같아요. 너 언니 있잖아. 없는데? 너 친구 아니지? 친구 아니래. 너 외동이었지? 어? 오빠 있어? 네. 오빠 있구나. 나도 오빠 있잖아.
아, 씨. 진주 오빠? 우리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하자고요. 제발요, 제발요, 아, 제발요, 제발요, 제발. 안 했어요? 제발요, 제발. 한 번만요, 제발요, 제발.